HBL에서 누구보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해 찾아가는 길. 언뜻 봐도 꽤나 독특해 보이는 그의 집 앞마당.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지 궁금증이 밀려듭니다. Yeah, how have you been? Can you introduce about your this place? Das ist unser Teich hier. Da züchten wir Forellen. Da kommen Sie mit einem halben Jahr kommen Sie hier rein und werden dann hier fertig gezüchtet, bis sie groß sind, bis sie einen halben Kilo haben. Dann kommen Sie wieder rein in den Stall. 만년설이 녹은 물로 집 앞에서 송어를 키운다는 프란츠 씨. 올해로 10년째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Wie viel kannst du mir helfen? 아, 지금 장화까지 줬는데 제가 신발까지 갈아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나 봐요. Okay. Yes. 제가 훌륭한 일꾼인 걸 이분이 한눈에 알아보신 것 같아요, 프란츠. 산골에 왔다가 엄겁결에 어부가 된 상황.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Yes, they are very powerful. Yes. Yes. Sind sehr hungrig, ja? Gesunde Fische, starke Fische. Yes. 와, 송어가 정말 힘이 넘치네요. 이게 이 사료를 던지자마자 물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사료를 낚아채서 먹어요. 굉장히 역동적인데요.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걸로 어부 체험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Magst du das schon? Kesha, kannst du das? Ja, ich nehme Futter. 갑자기 뜰채까지 건네는 프란츠 씨. 금빛 송어를 낚아 상태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묵직한 뜰채를 둘러매고 송어 사냥에 나설 시간. 일반 송어보다 몸값이 무려 3배지만 세균 감염에 민감해 항시 꼼꼼히 살펴야 하는 금송어. 제가 이 금송어를 처음 봐서 꼭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전체 비늘 색깔이 굉장히 예쁜 노란색이고 가운데 오렌지 줄무늬까지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송어인데 이렇게 보기가 귀하다고 하네요. 이 안에서도 잡기가 힘들어요. 이 귀하신 몸을 위해 프란츠 씨가 쓰는 비밀 병기. 바로 이 녀석, 철갑상어입니다. Wir geben die Stirne zu den Forellen dazu, damit wir das, die Wasserqualität dadurch verbessern und den Dreck, was die Forelle abgibt, vermeiden. Und dadurch bleibt das so klar und sauber. Mal halten. Like this? So. Oh,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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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오지마!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고개만 제 쪽으로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일반 미다 라인! 상어는 상어인데요. 어부의 자부심은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땐 은광산이 유명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도 빈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슈와츠. 그런 이곳에 오늘날 유명해진 농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문난 이 집의 정체는 바로 동네 빵집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는 발터 아저씨네 빵가게. 이날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저마다 예약한 빵들을 들여가느라 분주합니다. Für die ganze Familie, für meine Kinder und für mich. Alle Wochen. 가게 안에는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발도장을 찍었을 법한 단골 손님들의 훈훈한 사람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아들의,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합세해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빵집.
만들기 작업에 진열 작업, 판매 작업 등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만들기 담당인 아들에게 이참에 한 수 배워볼 참. 이게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면서 반죽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가 옆에서 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돌렸다, 반대로 돌렸다 하면서 이런 점도 신기하네요. 모두 600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저까지 거들기로 합니다. It's okay? Okay. Can I look? Do I look? Beautiful. Beautiful. Okay. 직접 농사지은 밀과 견과류, 달걀과 우유 등 모든 것이 자급자족. 바닥에 씨앗을 뿌려서 굴리니까 여기 이게 고소한 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통밀빵, 호밀빵, 계피양빵 등 총 6가지가 만들어집니다. Yes, right. Finish? Beautiful. Beautiful. Yeah, it's nice. Okay. Thanks, Steve. Finish? Yep. Yeah. 오븐에 넣은 반죽은 1시간 정도 구워지면 완성. 물론 자체 검열을 거치는데요. Yes. Do you think? Yeah, this is not... Why do you check it? So I look, it's finished or not? Yeah. So, it's fertig. Klingt, dann ist es fertig. Genau.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툭툭툭 톡톡톡 하는 느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된 걸 이 소리의 여부로 판단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I can know. 아,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엄청 뜨거운 오븐이 열렸는데도 이 친구는 전혀 더운 기색이 없어요. 뜨겁고 비좁은 공간에서 쉼 없이 이어지는 작업. 이 정성이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거겠죠? 그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소한 향기가 나요. Do you want this? Yeah, it's hot. Yes. Yeah. Yeah. Good? Good. Okay. 다음 날 아침, 어제 만든 빵들을 꺼내 담으며 분주해 보이는 아저씨인데요. 어디 가시는 걸까요? 600개의 빵을 만들면 500개는 주민들에게 예약 판매, 그리고 남은 100개는 장터에 내다 팝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터에 나가볼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파머스 마켓이 열립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장사 준비. 지금 저희가 빵을 진열하자마자 손님들이 막 사러 오고 있어요. Ever since today when there's the agricultural market, I come her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akery here? It's great. We love it. 오늘 장터에 참가한 농가는 총 7 농가.
물론 그중 단연 인기 품목은 발터 아저씨네 빵가게죠. 손님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제 마음이 바빠집니다. 포장에 계산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 그런데 그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흘린 땀에 대한 달콤한 보너스입니다. 또 다른 부스의 치즈 아저씨도 선물 공세. 우리의 시골 장터처럼 정말 마음들이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언제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는 알프스가 있어 즐거운 알프스 생활은 어디에든 존재했습니다.